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야 이게 아, 사실 이런 가사는 좀 특이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네. 몽땅 망해라 이걸 낼 거래요 그래서 야 너무 최악 아니냐 사람들은 여기 열광할 거래요 오. 근데 진짜로 열광했을 때 전 진짜 너무 큰 자괴감에 빠졌어요 이게 통하다니 이게 통하다니 얘 말이 맞았었다니 그때 너무 힘들어서 한 6개월간 곡이 안 써지더라고요 그렇지 네.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진짜 스케치북에 이 노래 처음 발표했었을 때 몽땅 하는데 객석에서 정열실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그 맛인가 봐. 그 맛인가? 그 맛인가 봐요. 그 친구 그것까지 계산을 했나? 했나 봐요. 대단한 무서운 친구네요. 아, 요즘 뭘 보고 있네. 아. 알겠습니다. 사실 근데 이 노래를 소란이 개사에서 한번 부른 적이 있었어요. 스케치북 나와서. 사실 2위를 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. 그게 엄청 화제가 됐어요. 그게 바이럴이 저희가 됐구나. 스케치북에 5번 나오는 동안 했던 모든 노래 중에 그 개사 버전이 가장 히트쳤어요. 도와준 거네. 저희가 도와준 거예요. 그걸 몰라. 제목이 뭐였죠? 그때 봄이 좋냐가 좋냐. 그럼 우리 봄이 좋냐가 좋냐 오랜만에 그때 기억을 좀 살려가지고 네. 이거 혹시 기타 있어요? 아, 네. 네. 이거 그때 기분으로 한번. 좋습니다. 아, 이걸로 또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? 아, 사실은 그래도 친구니까. 아 그치. 여기서 봄이 좋냐가 좋냐도 부르고 봄이 좋냐도 부르고. 왜냐면 정열이는 봄만 되면 계속 차트를 봐요. 잘 때 이렇게 핸드폰 올려놓고 자더라고요 여기 얼굴에다가 눈 뜨면 바로 볼 수 있게 차트를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걸 보면서 아, 내가 한 번은 도와줘야 된다. 한 번 더 도와주자라는 생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진짜 괜찮습니다. 대인배다. 대인배입니다. 고영배고 대인배입니다. 알겠습니다.